뭐 쉽게 말해서 삼겹살 집이 이런 공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서울에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. 훌륭하거든요. 셰프님이 목표를 설정하시면은 그걸 추진하는 능력이 엄청나세요. 설정한 목표를 꼭 성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멋있었습니다. 멋있었대요. 뭐가 멋있었대요? 멋있었어요. 추진력이 있는 게 멋있대요. 근데 너 화났어? 그럼 다음 장소로 가시죠. 네. 발 조심하세요. 우와. 어떠세요? 우와. 저거. 어때요? 여기가 이제 메인입니다. 제가 꿈꿔왔던 와, 잔디 기가 상상 속의 광활한 잔디입니다. 우와. 어때요? 잔디밭이. 이거랑 상관없어요. 잔디를 삼겹살하고 축구하라고? 족구장만 이 양반 여기에서 골프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. 만수를 만수를. 와 너무 좋아요. 여기에 눈을 감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. 아. 가운데 미래가 보이는 콘서트장이 있을 거고 네. 가족 단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둘러 앉을 거예요. 그 가운데 콘서트 하는 거를 또 우리만 갈 수 있을 것 같아. 야외 공연. 아, 저 눈썰매 타라고 걸어 올라가서 잔디밭에서 막 어린 친구들 뛰어노는 거를 바라보고 식사를 하는 거죠. 와. 진짜 여긴 제가 어린 시절 요리사 하기 위해 하기 시작할 때쯤 생각했던 그런 곳이거든요. 음식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. 기분 너무 좋은데. 뉴욕에는 디즈니랜드가 있겠지만 제주도에는 바로 쇼울랜드가 있습니다. 오 마이 갓. 아, 정말을 했나. 쇼울랜드. 치즈는 잘 넣어주셨네. 저 비닐봉지 신발 사업을 하는 게.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.